힘이 만석이구려. 손님 세 분이요. 국물부터 주세요. 국물 세 개요. 국물부터 내온다. 가벼운 에피타이저인가 했더니 이걸 들고 뜯고 마시고 또 뜯는 돼지갈비탕.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예. 이 푸짐한 갈비탕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한 제공이라. 고기 살 많다. 메인 요리 같은데요. 이거를 서비스로 주고요? 떡갈비하고. 아, 이거 떡갈비요. 한우 떡갈비요. 아, 모양이 예뻐요. 드디어 자태를 드러낸 고수의 무기. 육즙 가득 풍미장렬. 촉촉하게 그을린 구릿빛 피부 자랑하며 묵직한 넋그릇에 한몸 니인 오늘의 주인공 한우 떡갈비. 이 맵시를 보고도 가만히 버틸 자 어디 있으리요. 부럽겠다. 식객들이여, 단 한 손이라도 놀리지 말고 거침없이 돌격하시오. 우선 잡내가 없고 그 다음에 감칠맛이 있고 부드럽습니다. 압축어장은 그냥 고스럽고 흥미롭지 아니 이 표현이 아닌가요? 담백한 맛이 난다는 얘기야. 담백하다. 이런 떡갈비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법도가 있으니 된장하고 마늘하고 마늘하고 싱싱한 쌈 채소에 차례차례 취향껏 가진 재료 올려서 와. 야무지게 쌈을 싼 다음 한 입 가득 넣어주면 바로 이 맛이 아니겠소. 허나 모든 식객에게 쌈맛이 최고는 아닐 터 채소파가 있다면 육식파도 있을 수밖에. 그냥 가야죠. 만족스러운 표정이에요. 둘 다 맛있는데요. 싸먹는 것이 훨씬 맛있습니다. 다른 의견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는데 그냥 그렇다고 하면 아, 부하 직원이에요? 팀장 입원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지 않을까요? 떡갈비가 채소를 뚫고 나온단께. 제 아무리 짙은 향품은 싱싱한 채소가 꽁꽁 싸맬지라도